채널의 작가입니다. 오늘은 갤러리에 나와 있는 날인데요. 지금 잠깐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놓친 그림이 한 점 보이길래 이 그림 또 설명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 뒤에 지금 이 그림 보이시나요? 저 별 모양의 머리카락을 가진 제 그림 속의 마요입니다. 마요가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안경들이 막 늘어져 있고 엎드려서 낮잠을 자고 있고 뒤에 야자수가 있죠. 이 그림은 이렇게 일상에서 낮잠을 또 자잖아요. 근데 앞에 안경들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역할이 있죠. 저도 집에서는 또 딸이고 밖에서는 작가고 또 동생한테는 언니이고 또 친구들 또 후배들한테는 또 선배이기도 하고 또 선배님들한테는 제가 또 후배고 근데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다 내려놓고 나른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약간 휴식이라고 하면 휴양지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 생각이 나요. 저는 추운 겨울보다는 여름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뒤에 저 사람이 지금 휴식을 꿈꾸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일상의 어떤 장면들을 화면에 담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림과 세트인 그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윈도우에 걸려 있어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안 보이는구나. 어쨌든 이 그림은 제가 저 혼자 그림을 바라보고 설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식탁에 엎드려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편히 잠을 잔다고 하면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 잠깐의 낮잠, 단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에 팔을 기대고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저 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맨날 팔 베고 누워서 낮잠 자고 책 막 전과 뭐 수학의 정석 이런 거 그런 거 깔고 낮잠 자고 이랬는데 그 일상 속에서 잠깐 잠을 자는데도 뒤에 이제 야자수가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또 휴식을 꿈꾸는 일상의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현대인의 일상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우리의 다양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면 굉장히 꿈이라는 단어보다 욕망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작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개인의 욕망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욕, 수면욕,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물욕, 또 뭐가 있을까요? 성공하고 싶고, 또 올라가고 싶고, 어떤 그러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꿈꾸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욕망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가입니다.